자, 이번에는 이 전문가 연결해서 이 집중 호우 상황에 좀 주의해야 될 점, 특히 산사태가 지금 걱정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의 장석환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석환입니다. 네. 올 장마가 예년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닷새째 계속 비를 좀 많은 비를 남부지방에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 피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수도권은 약간 소강 상태라서 좀 심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남부지방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라남도의 남서부 쪽, 해남, 강진, 여수, 광양 이쪽이 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김해 쪽, 경상도 쪽이 그쪽이 좀 집중호우가 많이 왔는데 최대 지금 누적 강우량이 한 500mm 가까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온다면 이제 누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보이고 지금 산사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산사태 그다음에 침수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비교해 보면 지난해는 6월 장마가 상당히 길었고 오랫동안 많은 비를 뿌렸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남부지방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전과는 좀 다른 장마 양상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좀 예년과 다른 형태가 좀 나타났다고 볼수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 장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국지성. 네. 특히 지금 아열대성처럼 이게 우리 동남아에 스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아, 않습니까? 그런 예. 형태의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돌풍이 좀 동반되고, 주로 야간에 집중된다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6월 달에 이제 대륙에서 오는 그 차고 건조한 그 기단의 세력이 커서 장마가 늦게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태평양에 있는 이제 고기압이 북상을 충분하게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겨서 이런 기단이 불안하니까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다음에 야간 호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제가 특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요. 예. 그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해수면 온도가 북서 태평양 쪽의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월간 해수면 온도가 미국의 이제 해양대기청이라는데 저는 주로 이제 호주 기상청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그쪽의 수온 자료가 6월 달에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근해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한 2도 정도 상승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한건 호주 기상청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의 태평양 수온이 우리나라의 주변에서 한 3도 또 북쪽이 일본 북쪽의 오치크해라고 하는 그쪽에 한 4도까지 올라간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예. 그렇게 많이 태평양 수온이 다른 해보다 올랐다는 얘기는 증발량이 많아서 위에 굉장히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마 전선에 그게 얹히면 네. 집중호우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예년보다도 더 집중호우가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이번 장마와 다른 예년에 대한 다른 점이고 그것은 기후변화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안내도 하곤 합니다만 또 막상 또 피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기도 하거든요. 더 피해가 우려된다거나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지역들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장마 초기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로서 많은 어떤 큰 대형으로 뭐 작년처럼 하천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 네. 지금 도심 저지대 그런 부분하고 산사태 위험 지구가 지금 현재는 조금 좀 위험한 지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도심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관의 용량 부족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산사태는 지금 한 150mm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흙 속에 물이 꽉차 있는 거죠. 포화 상태가 되면 외부의 힘이 조금만 가해지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지금 흙 속에 물이 굉장히 많이 포화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외력에 의해서 특히 공사나 절개지라든지 부채꼴 모양의 어떤 그런 지형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돌풍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 같은 경우는 만조 때, 썰물 때 돌풍이 오게 되면 수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에 좀 뭐 해수욕이라든지 아니면 휴가나 또 낚시꾼들이나 이런 분들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이안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 기억해 보면은 그 집중호우 때문에 댐 하류에서 수해 입었던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인재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때는 그랬다 뿐이지 그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결과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런 피해 조사 같은 것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자연현상을 우리가 규명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작년 7월, 8월에 수해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그 조사 원인 분석을 착수를 올 1월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정부와 주민과 혹은 전문가 혹은 가끔은 정치권 이런 부분들까지 서로의 어떤 갈등과 불신이 즉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뢰 회복이 좀 우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는 먼저 선 보상을 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피해 입었던 지역의 이런 곳에는 지금 그 복구는 다 끝났나요? 어떻습니까? 복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긴급 복구는 다 끝난 그런 상태인데 아직 피해 보상 문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런 피해 보상이 다 진행이 돼야 산업에 네.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개인이 이걸 이제 개인과 그다음에 댐 관리권자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 기준보다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런 피해를 입었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부분 들에서의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가 천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설계 기준을 상향을 시킬 건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보면 이제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관리 특히 이제 댐 방류량 같은 것들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장마 초기인데 어떤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이제 장마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시설물 점검도 좀 이제 필요하고요. 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은 댐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많이 피해가 났던 지역은 댐이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 비해서 홍수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댐 관리 규정이 네.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기후변화라든지 최근에 홍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좀 최신화시키고 그런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한 댐 관리 규정을 잘 못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더불어서 홍수보다는 가뭄이 최근에 많이 와서 가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댐을 미리 비워놓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맞는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그 홍수나 재해에 맞는 어떤 규정과 시스템을 좀 많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지금 그 산사태 위험 지역도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미리미리 좀 챙겨둬 봐야 될 것 같고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들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가 뭐 지금 거의 일상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기후변화는 사실은 경감이나 저감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 쪽에 적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획일화된 어떤 기준보다는 그 지역 아니면 상황 이런 특징에 맞게끔 그런 기준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떨 때 보면 홍수를 예측을 했다가 가뭄이 오거나 또 가뭄을 예측을 했는데 홍수가 막 크게 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댐이나 뭐 큰 하천 위주로 이렇게 홍수나 가뭄 관리를 하다 보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규모고 분산형 형태의 물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규모 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마한 저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평소에 작은 형태의 분산형 물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면 네. 우리가 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의 장석환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죠.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입니다.